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소바 기술 키쿠네리 과정입니다. 저는 평생 직업으로 수타소바를 선택했는데요. 국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동원해서 설명도 하지만 아직 완성된 수업은 아니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교육 방법을 보완하고 있으니 수타소바에서 기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댓글로 문의하시면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실 때는 최신 글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확인이 어렵네요. 밑에 고뇌로 반죽 그림을 보시면 양팔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단순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저 누르는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은 앞선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밑에 있는 그림 키쿠네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림이라 표현이 풍부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반죽이 있고 파란 화살표가 반죽의 중심을 향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 잡이가 반죽의 10% 정도 끌고 와서 중심 부분에 가져다 눌러주는 방법을 표현했습니다. 고네루와는 기술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네루가 그저 골고루 눌러 반죽한다면 키쿠네리는 일정하게 돌아가며 접어 모양을 내고 끝내는 방법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중심을 확인하시고 반죽의 바깥쪽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덮어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접히면서 국화꽃 모양, 즉 키쿠네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10%라는 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매번 같은 양을 끌어다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들쑥날쑥한 양이라면 꽃 모양도 예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반죽도 균일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니 같은 양이라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선 과정 고네루에서 반죽을 심하게 하다 보면 반죽에 주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팔자 주름같이 깊게 팬 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죽에 이러한 선들, 주름이 남아있게 되면 여러분 모두 짐작하시다시피 면발까지 파고들어 국수가 끊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일부러 꽃 모양으로 만들며 주름들을 중심에 모으고 있습니다. 반죽 덩어리를 아무 방향으로 막 눌러 반죽하게 되면 주름들은 중구난방으로 생기게 됩니다. 키쿠네리는 반죽의 마무리 과정으로 규칙적인 동작을 통해 곳곳에 숨어 있는 주름들을 끌어와 중심에 덮으며 주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생 직업 수타소바 만들기 손반죽 키쿠네리 기술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부러 만든 주름을 깨끗이 없애는 해소다시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만들었는데 없애야 하다니요? 어찌 보면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편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해소다시 과정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